삼각형 ABC랑 DEF가 합성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했잖아. 이런 문제 조심해야 되잖아. 이 문제 풀 때 이런 문제 그냥 딱 하나입니다. 오답률 확 떨어뜨리고 정답률 확 높이는 방법은 그냥 딱 하나. 뭘까? 그려야 돼. 그리는 거야, 옆에다가. 똑같은 삼각형 놓고선, 얘는 삼각형 뭐야? ABC, 삼각형 DEF라고. 선생님, 이거 대응점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나왔으면 대응점이야.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그려. 그려놓고서는 생각을 해. 형님 이해가 갔어? 그럼 봐봐. AB랑 DE랑 같고, BC랑 EF랑 같고, H랑 DF랑 같대. 합동돼야 안 돼? 합동되지? 무슨 조건 만족해서? SS. 그렇지. 그렇게 찾는 거야. 아이, 잘하네. 합동 되게 어려워해요. AB랑 DE랑 똑같고요. AC랑 DF랑 똑같고요. 각 A랑 각 D가 똑같대. 맞아요. 그럼 돼야 안 돼? 되죠? 뭘 조금 만족해? SAS. 그렇지. 자꾸 이렇게 반복하면서 연습하는 거니까. 실전이 아니잖아, 지금은. AB랑 D랑 같고, 그 다음 각 B랑 각 E랑 같고, 각 C랑 각 F랑 같대. 이거 돼, 안 돼? 생각 잘해? 돼요. 소미야? 돼, 안 돼? 돼요. 되지, 왜 돼? 선생님, 양극각을 안 준 거잖아요. 그러지 말고. 양극각 준 거라 다름없는 거지. 네. 그래서 뭘 만족한다? AS, A가 만족하게 되는 거죠. 이해 가냐, 안 가냐? 그 다음에 BC랑 EF랑 같대. 그 다음에 AC랑 DF랑 같대. 지금 여기 주고 여기 줬어. 여기 주고 여기 줬고. 그 다음 A를 줬대. 이거 돼, 안 돼, 소면?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돼? 긴 거면. 그렇지. 그리니까 보이지. 네. 이렇게 푸는 거야. 한 몇 번? 4번. 4번이 된다. 얘도 당이 되게 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 네. 얘 정답률 높이는 방법 딱 하나. 그래.